그 경우 한 명이면 저희 두개저 같은 거는 눈 끔쩍 안 하고 제끼거든요. 와, 그 정도예요? 네. 와, 그럼 일단 간접 경우가 있고 그 내부적으로 또 이렇게 호위하는 그런 네, 핵심 또 그렇죠. 경원이 있겠네요. 네. 그 금방 고아들로 이루어진 경호팀이 또 이렇게 핵심적인 경호팀이 있다고 했는데 네. 저희가 TV에서 보기로는 그 판문점 나왔을 때 네. 뭐 몇 명이 이렇게 차로 쫙 따라다니면서 그리고 김정은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경호를 하던데 그 사람들인가요? 네, 절반 절반이에요. 아, 저희 말고도 그 근접 경호 착 밖에서 경호하는 경호원들이 또 있거든요. 아. 네, 그 사람들은 다 백수산 줄기 투사 가족들로 모여진 사람들이고요. 그 사람들 역시 고아들, 네, 그 김정은 직접적인 경호원들보다는 아마 1대3로부터도 못 이길 정도였습니다. 아, 그 정도예요? 네. 김정은 경호원, 김정은이 행사 나갈 때 경호원이 대략 몇 명 정도가 돼요? 그건 저희도 몰라요. 아, 그래요? 네, 저희도 행사적이긴 하지만 네. 저희도 어디 어디 지역을 배치해서 그냥 김정은이가 지나가는 걸 보고 서 있는 거 보고 이 정도지. 네. 그게 어디 어디에 정말 그 대중 속에도 경호원이 다 있거든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모르고요. 그 대중 속에 경호원이 있는 경우에는 예전에 김일성이가 그 광장에서 그 연설을 할 때 그 네. 수리탄이 날아와서 네. 네. 그게 러비첸코가 막았잖아요. 네. 네. 그와 같은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아. 네. 그런 경호원들이 있는 거고요. 또 거기에 또 행사를 한다고 하면 이거 철로 된 물품을 못 가지고 들어가거든요. 그게 보이브 5초가 나와가지고 국가 보이브 5초가 그걸 철로 된 걸 다 감지해서 라이터 함질러까지 펜 함질러까지 다 바닥에 버리거든요. 네,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저도 2012년도인가 11년도에 그 대동강반에서 네. 불꽃 축제를 했었는데 근데 그때도 경호원들이 굉장히 나왔고 뭐 10초 뭐 이런 식으로 뭐 나와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그때 뭐 보안 상태나 뭐 이런 게 그 경비 서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 이런 게 진짜 어마어마한 경비원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키도 크고 뭐 몸도 좋고 이런 사람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궁금한 게 있어도 그때는 머물어봤죠. 네, 그렇죠. 경호 인원이 그렇게 많았는데 대략적으로도 몰라요? 네, 대략적으로도 몰라요. 저희도. 아, 그렇군요. 아쉽네요. 저는 그게 가장 알고 싶었거든요. 숫자를 네. 너무 알고 싶었거든요. 허철 씨는 네. 또 17살에 이렇게 경호원이 되었는데 고아들로 된 그런 경호원들, 핵심 경호원들은 몇 살 때부터 이렇게 훈련을 쭉 받는 거예요? 네, 뭐 제가 직접 알기보다는 뭐 이렇게 저도 들은 소리인데요. 어릴 때부터 가난 아기 때부터 데려와서 키운다고 합니다. 가난 아기 때부터 정말 그 인간 병기로서 그냥 정말 그런 훈련을 다 주는 것 같아요. 일단 저희도 그런 훈련을 받아보지 못했지만 그 훈련이 정말 혹독하지만 고아들이니까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그러니까 동지애 같은 게 뭐 이런 게 너무나도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암살이나 이런 게 일어나지가 않는 거네요. 네. 제가 듣기로는 김정은이 나갔다가 뭐 총소리가 나고 이러면 몸으로 돕는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었는데 네. 걔들은 그냥 김정은이 죽으라고 하면 뭐 김정은이 위험하다 하면 뭐 다 죽을 인간들인가요? 네, 그렇죠. 일단 뭐 행사장에 나가서 네. 무슨 이상한 바람이나 네,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네. 이러면 저희 역시 김정은이 주위로 다 몰리는 거예요. 아. 일체 전 경호원들이 거기 주위로 다 몰려서 네. 김정은을 정말 동그랗게 이렇게 감싸고 있고 감싸는 동안에는 김정은은 없어요. 그 무리 속에 있기는 하지만 네. 그 경호원들이 자기의 이런 정장 자락이나 이런 네. 수단껏 동원을 해서 우산이나 김정은을 없애버리거든요. 아, 없애버린다고요? 네. 그래서 뭉치가 한 4~5개가 돼요. 아, 없애버린다. 네. 그 없애버린다인 줄 알았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아, 그런 절차가 있군요. 그럼 본인도 역시 김정은의 경호원이었잖아요. 네. 죽을 생각 있었어요? 김정은 위험하면? 아, 네, 그거 당연히 있죠. 당연히 네. 있었어요? 네. 김정은이가 진짜 위험하면, 네. 제가 그 김정은이한테 날아간 총알을, 물론 저보다 빨리 막는 사람은 있겠지만, 네. 제가 어차피 뭐, 막지는 못해도 날아가면 그 방향으로 몸을 날려서, 네. 막든 못 막든 상관이 없이 저희한테는 뭐, 어차피 리득이거든요. 영웅칭호가 차려질 거고 부모들에 대한 대화가 좀 많이 일어날 거잖아요. 그 영웅칭호도 약간 죽어서 해야 될 수 있는 영웅 뭐가 필요해요? 하지만 뭐, 또 저희는 그런 계급이 달라요. 아, 궁지감이 네, 있네. 궁지감, 네. 그리고 뭐 그보다도 사실은 네가 없으면 우리가 뭐 솔직히 사상교육을 많이 네. 받으니까 솔직히 미국한테 지금 네. 딱딱거리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김정은 네가 없으면 우리 부모 형제들은 신천의 교훈을 다시 밟는다. 네. 이래서 저희는 그냥 나라면 막을 것 같고요. 김정은이가 저를 좀 배신하고 배척하곤 했지만 제가 북한에서 제대되기 림바까지도 정말 탈북을 하기 결심 전까지도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은 정말 높았어요. 허철 씨는 지금도 김정은이가 뭐 이렇게 됐다 하면
뭐 이렇게 범을 날려서 막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건 아니죠? 이 뭔 개소리야! 뭐 지금이야 없죠. 뭐 솔직히 자식을 거두지 않는 부모는 자식도 돌아가 안 보잖아요. 그렇죠. 저를 먼저 교화사에 보내겠다고 나선 그런 분들인데 네. 제가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없죠. 아 그렇죠. 판문점 나올 때 당시에 교육을 줄 거 아니에요. 판문점 나가면 일단 북한이 교육하는 한국은 위험하다 이렇게 교육을 할 것이고 적진 네. 속에 들어간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이러면서 뭔가 교육을 굉장히 더 구전보다 심화시켜서 했을 것 같고 네. 뭐 임무도 좀 다르게 줬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일반 부대와는 다르게 네. 어떻게 줬어요 그때는? 네, 뭐 저희는 판문점 그 철조망 앞에서 근무를 했어요. 거기 안에 들어가는 건 정말 그 유자녀들이나 근접 경호들만 들어갔고요. 네. 거기에 민경 그 부대들이 같이 합세를 했는데요. 저희는 밖에서 외부 시설만 차단을 했어요. 네, 그때는 정말 굉장히 굉장했어요. 그때는 약간 긴박한 상황까지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뭔가 임을 줬을 것 같은데 네. 뭐 총소리가 나거나 무슨 이상한 기후가 보인다 그러면 뭐 어떻게 행동하나 이런 것도 있었네요. 아니요, 저희는 자리를 지키면 됐어요. 아, 자리만 지키는 거예요? 네, 그 길로 들어오는 탱크나 장갑차나 다 깨버릴 수 있게 저희한테는 총알이 그런 총알이 주어져 있었고요. 네. 진짜요? 총으로 탱크나 장갑차를 깨버려요? 네, 소총 같은 거였는데요. 네. 탄알이 네. 좀 되게 이상했어요. 아... 탄알이 뭐 자동보청 탄알보다는 좀 컸고요. 네. 그런 게 10발씩 주어졌거든요. 아... 뭐 저희도 써보지는 못했는데 탱크가 오면 그걸로 탱크를 쏘면 탱크가 깨진다고 하더라고요. 아, 허철 씨는 네. 약간 그런 거 잡았을 때 전 세계 영웅이 될 뻔한 기회를 놓쳤네요. 아, 네 그렇죠. 네. 하지만 저와 김정은이 거리는 너무나도 멀었고 아... 보이지도 않았어요. 네 그렇군요. 이쯤에서 궁금한 부분이 훈련 중에서 뭐 제일 힘들었던 훈련은 어떤 거였어요? 네, 뭐 서있기 훈련인데요. 네? 서있는 훈련인데요. 아스팔트 있잖아요. 네. 아스팔트에 북한은 다 삐찌 포장이니까 네. 정말 그 삐찌 위에 서서 4, 50도 되는 속에서요. 딱 차례 자세로 서있어 정말 땀이 잘잘 나오잖아요. 네. 네, 눈도 쓰리고 땀이 흘러서 눈도 쓰리고 하는데 하지만 저희는 그냥 머리 한번 못 돌리고 손 한번 손짓 한번 못하고 서있는 게 가장 힘든 훈련이었어요. 와, 그 3살 때 하는 서있기 훈련을 군대 나가서 하시는 거군요? 네, 뭐 하지만 진짜 50도씨에서 4, 50도씨에서 해보면요 네. 신발 자국이 남습니다. 아, 그 정도요? 네. 몇 시간 동안 서 있으라고요? 5시간 평균 5시간 딱 구자세로? 네, 딱 구자세요. 간지럽고 뭐 이러면 어떡해요? 못 긁어요. 참아요? 네, 참아요. 한 번 손으로 긁으면 1시간 연장인데 아... 네, 그걸 참아야죠. 네, 서있기 훈련이 가장 힘들다는 걸 네. 처음 한 것 같아요. 저도 역시 그 고아들로 된 그런 경원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핵심 경호원이나 뭐 군적 경호원이겠죠? 네. 그런 군적 경호원들과 뭐 이렇게 훈련이라든가 뭐 협조 훈련? 뭐 이런 훈련 같은 거나 뭐 상황 같은 게 있었네요. 아, 그때 한번 저희 행사소 사격장에 네. 김정은이 군적 경호원이 한 개 조가 왔었는데 네. 어더니 저희가 사격하는 걸 보고 네. 저희는 뭐 권총집에서 권총을 뽑아서 목표를 맞히는데 뭐 진짜 빠른 사람이 저희 저장 같은 거는 1.5초 내지 2초 정도 걸리고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 3, 4초 걸리거든요. 아... 네. 근데 이 사람들은 0.3초, 0.1초 만에 그냥 총이 발사돼. 총은 분명 금방 주머니에 있는 거 봤는데 네. 눈 깜빡하면 총알이 발사될 수 없어요. 와,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네. 그러면서 권총은 이렇게 쏴야 된다는데 뭐 저희는 뭐 될 게 뭡니까? 네, 저희는 아무리 연습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네, 정말로 좀 날아가는 뭐 진짜 하루살이 같은 것도 다 쏘아 맞힐 정도? 네. 진짜 인간병기네, 그 정도면. 네. 막 총은 이렇게 따봐 쏘고 야, 그렇죠. 총은 이렇게 쏴야 돼? 이랬어요? 네, 총은 이렇게 쏴야 합니다. 하는데 방법이야 저희도 알죠. 방법은 아는데 뭐 저희도 그렇게는 쏘지 못해요. 아, 군족 경원들 뭐 격술 뭐 이런 거 막 사람 제압하고 훈련하는 건 뭐 본 적 없어요? 네, 그런 건 본 적이 없는데요. 네. 저희 조상이 말한 걸 듣기에는 예전에는 그런 거 훈련 맞대 훈련도 좀 시켰대요. 아... 하지만 지금은 또 안 시키고 있는데 저희 그때 예전에도 행사조 훈련이 더 셌고 더 살인병기로서 단련됐었는데 근접 경호원들하고 붙었는데 한 개조가 안 돼서 두 개조를 투입시키고 세 개조가 했는데 세 개조까지도 그냥 다 네. 김정은 경호원임에도 불구하고 세 개조면 한 뭐 30명 정도 되겠죠? 네, 뭐 그 정도 되죠. 그 정도 되는 사람이 근접 경호원 한 명한테 안 된다? 네, 안 돼요. 아, 살인병기가 살인병기한테 안 네. 되는 거네. 와, 진짜 대단하네 그 사람들은. 피가 안 난대요. 진짜요? 네. 사람이라는 게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 이거 턱을 치면은 턱이 돌아가게 돼 있고요. 이 사람은 그 힘을 뭐 초과해 받지 않으면 더 줄여서 받는데요. 네, 이러니까 모든 힘의 전달이 제대로 안 됐고 이렇게 사람이 위험을 할 줄 아는 거죠. 철 씨랑 이렇게 오랜 시간 이렇게 토크하다 보니까 네. 제 다리맥이 풀리는 느낌이에요. 네. 그런 얘기들 들으니까 정말 너무 풀리는 느낌이네요. 네. 아,
김정은 경호원들은 상급과 하급 간의 네. 그 규율은 어때요? 뭐 상급과 하급 간의 규율은 솔직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네. 생활에서는 그냥 너나 들이 없이 좋았어요. 저희는 사실 군무를 서니까 술을 마셔서는 안 되는 군인데요. 하지만 저희는 도서술도 조금씩 마셨고요. 뭐 조상이 야 뭐해라 해가지고 우리가 한 달 휴식이란다 이런 게 있어요. 휴 뭐 이렇게 네. 들어가는 저 이런 게 있는데 그때면 저희는 그냥 탁 풀어지고 노는 거예요. 그러면 술도 마시고 진짜 쇼핑도 나가고 네 북한군에서 대부분이 다 휴가를 못 가는데 네. 휴가는 있어요? 저희도 집에는 전화 한 통도 못 했고요. 네 휴가는요? 네, 뭐 휴가 같은 건 꿈도 못 꿨습니다. 13년 네. 동안 휴가 아예 한 번 없고 전화 한 번 못 하고 있다가 13년 후에야 전역을 하는 거네요. 그럼? 네 전역을 할 때 보면은요 네. 정말 많은 혜택이 좀 있더라고요. 어떤 혜택이죠? 대체로 보면 북한 군인들은 집에 갈 때 한 쌀이라든가 이렇게 배낭에 좀 채워서 보내잖아요. 네. 네. 제대 군인들을. 근데 저희 부대에서 말하는 걸 들으니까 1인당 10만 달러 정도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10만 달러 계산이 잘 안 되긴 하는데 10만 달러면 얼마예요? 10만 달러면 1억? 네. 예요? 네, 뭐 그 정도 주면은 그걸 가지고 뭘 해라 이런 게 또 있대요. 뭘 해라가 있다고요? 네. 그게 어떤 거죠? 그때 네. 조장이 저희한테 술을 마실 수 없는 해준설이거든요. 네. 그걸 다 하면은 아마 수중에 한 만 달러 정도가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만 달러라고 해도 고향에 내려가면 정말 잘 먹고 잘 살 수 있잖아요. 저희 같은 출신들은 고향에 내려가면 무조건 지배인 이런 급이거든요. 거의 간부직을 준다. 네, 그렇습니다. 결혼도 부대에서 시켜주고 여자 사진도 이렇게 쫙 책상에 펴놓고 골라서 결혼도 시켜주고요. 집은 물론 닦인 구역이긴 하고 네. 여자도 물론 무엇인가 필요하면은 저기 친정집에 갈 때 함지러 경호원을 딱 붙여서 데리고 가고요. 대남 공작원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김정은 곁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결혼도 시켜주고 뭐 네. 이런 걸 들었거든요. 집도 주고 뭐 이런 걸 들었는데 이게 다 사실이었네요. 네, 뭐 사실이죠. 김정은 행사가 없는 날에는 그냥 뭐 놀기도 해요? 그냥 병실 같은 데 모여서 TV도 보고 다른 나라 경호팀의 현황 이런 것들을 외국에서 찍어 들여온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나 그냥 앉아서 보고 그런 것들을 좀 즐기고 체육도 좀 하고 있고요. 야, 약초병도 결국에는 그렇게 쉬운 버식은 아니었네. 네. 네. 허철 씨가 결국엔 제일 쉬운 버식이었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사격 같은 건 뭐 몇 발씩이에요? 뭐 1년에 뭐 몇 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너 쏘고픈 대로 쏴. 마지막 종소리가 듣기 싫어서 안 쏘고. 아 귀가 멍멍해서 안 쏘고. 귀가 멍멍하고 손이 힘들어서 안 쏘요. 지하 사격장이 있어서요. 네. 되게 이동 목표도 왔다 갔다 하고 진짜 실물을 죽이고 싶다 하면은 막상 터키를 막 잡아서 그 안에 쳐였거든요. 깜짝이야. 실물 죽이고 싶다고 해가지고 네. 깜짝 놀랐네요. 그러면 이동하는 목표라는 건 줄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 어딘가는 뉴턴에서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터키는 또 종소리 한번 쏘면은 네. 놀라 정말 동작이 빠르거든요. 네. 그것도 맞춰야 되거든요. 그럼 김정은 경호원들 산에서 뭐 이렇게 산행할 수 있는 사격장 같은 거 따로 있나요? 저희는 뭐 사격장 그런 게 없고요. 네. 실내 사격장에서 그냥 토끼를 잡아서 그 안에다 넣고 네 쏘고. 사격이 굉장히 많이 하셨을 텐데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는 네. 사격 해본 적 있어요? 코로나 뭐 이렇게 퍼지고 이러니까 가보지는 못했고요. 비비탄총? 네 이런 네네. 비비탄총 같은 것들은 뭐 그런 건 다 맞춰요 그냥. 제가 고민이 한 가지가 있는데 네. 지금 해결해 줄 분을 모신 것 같거든요. 아 정말요? 네 제가 하늘 씨랑 이렇게 영상을 찍다 보면 네. 하늘 씨가 그 사격 부심이 또 장난 아니에요. 자기는 AK에서 총 쉬었다 뭐 이러면서 뭐 너는 약처병이지 않냐 이러면서 아 진짜 엄청 무시하거든요. 아... 그래서 자기는 사격을 굉장히 잘 한다 뭐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솔직히 비비탄을 쐈을 때는 하늘 씨가 이긴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제가 저는 뭐 이렇게 깝치지 않고 일단은 강적이 나타나기 기다렸거든요. 네. 근데 호철 씨가 오셨으니까 나중에 하늘 씨의 그 콧대를 납작하게 좀 만들어 주시면 제가 그 뇌물 같은 걸 드릴 테니까 납작하게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아 네, 제가 좀 납작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꼭 네. 실탄으로 가시죠. 시시한 비비탄을 네, 그렇죠. 빼고 네 하늘 씨는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